안녕하세요. 옆나라 개소리를 인간의 소리로 전달하는 머쉬룸입니다. 일본 언론은 1일1 한국 가기를 여전히 잘 실행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정식 교과서 같은 행동을 하는 일본을 우리는 보고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합니다, 이 친구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할 내용 중 후반부 기사는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이 현 정권에서 모르는 부분, 왜 오염수를 버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을 기사화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정신건강에 좋다는 일본 가기 시작해볼까요? 한국은 괴담의 나라. 한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2 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문제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요 몇 년 식품, 환경오염에 이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배경이 되지만 문제가 일본과 얽히는 것과 전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피해의식도 있어 비난과 흥분은 한층 높아져 있다. 문제의 핵심은 처리수의 해양 방출이 환경 및 인체에 해당하는 영향이다. 일본에서도 정부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업자와 여론은 무엇인가 악영향이 있지는 않을까라 말하는 불안이 있다. 과학적 근거보다 말하자면 방사능 알레르기로부터 오는 불안 심리, 즉 풍문 피해의 확대가 개념되어져 있는 느낌이다. 풍문 피해는 한국에서는 소문 피해라고 일컬어져 여론을 어지럽히는 악질적인 소문은 괴담이라고 말한다. 최근 몇 년 전 미국산 소고기를 둘러싸고 한국인은 광우병에 걸리기 쉽다라는 TV발 괴담에서 대규모적인 반미 데모운동이 발생하여 당시에 이명박 정권이 무너질 정도였다. 북한의 어선공격이 원인인 천안함 격침 사건에서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며 북의 범행을 부정하는 괴담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번에 후쿠시마에서도 일본은 믿을 수 없다와 과학적 근거에 의해 의문과 불신이 계속적으로 강조되어 오고 있지만 특히 불신, 불안을 부채질하는 TV방송은 머지않아 한국인은 방사능에 약하다 등에처럼 말하는 괴담을 끄집어내지 않을까. 기벌놈들! 괴담이라... 일본이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당시 이상한 괴담이 나옵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이 일본인을 학살하고 다닌다 등의 괴담은 결국 일본에서도 인정한 조선인 중국인 대학살 사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혼란의 순간을 모멘텀을 돌리기 위해 소소문을 퍼뜨렸고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일본 국민들이 자경단을 조직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요. 내로남불의 정성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얼마 전 후쿠시마 앞바다 진원지로 간 강한 지진이 났을 당시에도 트위터에 관동대지진 당시의 괴담이 다시 퍼져서 한국과 일본 언론 뉴스에도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새끼들은 무조건 1일1 한국 가기를 해야 웃음을 띄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되는 일본 내 지식인들의 내용이 일본 야후 뉴스에 올라와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로 일본 정부는 일본 내 국민들에게 숨기고 조작하고 거짓말한다는 것이 터무니없이 드러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한번 힘을 볼까?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 삼중수소라 불려지는 토리튬수의 분자 구조는 물과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인체에 어느 정도 중대한 영향은 없다고 정부는 말한다. 하지만 분자생물학자는 오히려 그것에 반대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물과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인체는 토리튬을 물과 구별할 수 없고 용액 자체를 체내의 조직에 흡수해버린다. 그 때문에 토리튬은 미량이라도 체내에 장기간 돌아다니며 그동안의 인체를 내부 피폭에 계속 노출이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한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가 축적되어져 오는 문제로 스가 정부는 4월 13일 도쿄전력이 이것을 후쿠시마현 해양 태평양에 방출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 물은 파괴된 원자력 발전소의 핵 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사용되어져 온 것으로 냉각의 과정에서 지하수 등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1일당 140톤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가 발생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 안에 차례차례 설치되어진 탱크에 매일 축적되어 있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파괴된 원자로 안에 핵 연료 쓰레기를 냉각하기 위해 해수를 사용해왔지만 냉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은 ALPS 다핵종 제거 설치가 불리는 장치 등에 의해 제거되어 왔다. 하지만 수소의 동위 체계에서 양자 한 개의 중성자 두 개를 더한 것뿐으로 지극히 수소와 분자 구조가 닮아 있는 토리튬수는 ALPS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물과 분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자, 들었지? 니들 나라 지식인들이 이렇게 설명하지. 자, 그 물 마실 수 있겠어? 물과 분리 안 되고 닮아 있으니 맛은 아마도 물 마실 거야. 먹는 물 토리튬 생수 판매가 드디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이런 제품이 나올 듯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승인한 계획에는 이 오염수의 방사능 레벨을 식료수와 같은 수준까지 희석한 후에 바다에 방출하는 예정으로 2년 후부터 방출을 개시하여 그 후 수십 년에 걸쳐서 전부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어업협회와 주민들의 일관하여 해양 방출에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반면 가까운 중국과 한국에서도 이 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인 우리들이 이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일본은 자국민들의 반대보다도 오히려 주변국의 우려가 훨씬 크게 나오고 있고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대만 그 외 국가들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정석을 보여주는 게 일본이에요. 마치 수학의 정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 저기 소련 시절에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일본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1993년 러시아 해군이 방사성 폐기물 투기 전용선을 이용해 자국의 블라디보스토크 남동쪽 190km 지역 동해상에 버렸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이면은 이제 일본, 중국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이제 어느 누구보다도 그때 제일 강경하게 반대하고 대응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방사능에 오염된 스시를 먹게 됐다.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 등을 이어갔습니다. 자, 러시아요. 그 당시 소련 정부는 방류한 핵폐기물은 저준위의 방사성이므로 소량에 불과해 환경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항변하죠. 러시아 측의 방사성 폐기물이 해양 방출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역시 일본이 이 부분에서도 제일 앞장섰어요. 이젠 지들이 버릴 차례가 되어서 그런가 자기들 건 거의 물과 가깝게 희석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심지어 마실 수 있는 정도랍니다. 그런데 안 마신다고 해요. 미국은 일본과 IAEA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일본을 지지하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아직도 허가 안 내렸습니다. 이래서 개그맨들이 사라지는 걸 거예요. 제 생각에 정말 글로벌로 웃기는 짓거리들 하고 있습니다. 스가 정권은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야기시키는 풍문 피해에 대해서는 전력으로 대책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결정은 그 이전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것의 문제점은 간단하게 풍문 피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지금에 와서 오염수 문제가 표면화되는 이유는 매일 축적되고 있는 오염수를 보관하기 위한 탱크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가 꽉 차버려 현재 방식을 계속한다면 내년의 가을에도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인 것이다. 정부는 유식자 회의, 각 분야의 학식 경험자, 실무 경험자 등으로 구성되어진 단체 유식자 회의에서 해양 방출 때 다른 지층주의, 수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을 합쳐 5개 안을 검토한 결과 해양 방출이 가장 가격이 싸고 심지어 시간적으로도 빠르다라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식자 회의가 검토한 안건은 해양 방출 이외 토지 확보와 기술 개발 등의 점에서 어느 것이나 현실성으로 부족하므로 유식자 회의의 검토 프로세스 자체를 시작으로 해양 투기의 결론 지었다라는 알리바이라는 느낌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NGO의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절창해온 대형 탱크의 설치와 모르타보로 화처리, 시멘트와 모래를 물에 갠 것을 말합니다. 모르타를 고와 처리 등의 안을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 일본 자국 내 국민들도 반대 운동을 하고 후쿠시마현 근처 어업인들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자국의 국회,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검토 프로세스도 무시하고 일반적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자국민들까지 속이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일본 정부입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에이그. 또한 정부가 풍문 피해를 문제로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유식자 회의는 토리튬의 생체에서 영양으로서의 실험용 쥐에서 발암성이랑 기형 발생이 확인되어진 데이터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역병론적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토리튬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입장을 취하고 해양 투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 뭔 개소리야! 하지만 실제로는 고 로잘리 바텔 박사에 의하면 토리튬이 인체에서의 영향은 지금까지도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해왔다. 일본의 방사성 물질의 해양 방출의 기준은 1리터당 6만 베크렐로. 이것은 ICRP 국제 방사선 방호 위원회의 권고에 측량된 것이다. 하지만 분자 생물학자 카와타 마사히가 씨는 ICRP 권고는 토리튬의 OBT 유기결합 토리튬으로서의 작용을 명확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토리튬은 물과 거의 변함없는 분자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내의 조직에 흡수되기 쉽다. 체내에 흡수된 토리튬은 흡수된 조직의 신진대사의 속도에 타 체내에 머무는 시간은 다르지만 그 시간이 길어서 15년간 체내에 머물고 그 안에 인체의 내부 피복을 계속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다. 토리튬의 인체에 영향은 세슘처럼 간단히 체내에 존재하는 동안 방사선을 내거는 것과 달리 방사선 물질과의 구별되어진다는 필요가 있다고 카와타 씨는 말한다. 원자력 시민위원회의 대표로서 원전 문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학자의 오시마 료코쿠 대학 교수는 방사선 물질을 환경에 방출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이지만 애초에 이번 결정에는 사회적으로 합의 형성을 하기 위해 발방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해양 방출을 사용하는 도쿄전력과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하고 있으면서도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능성이 있는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분명히 다른 선택안이 있음에도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인 선택을 매스컴을 통해서 마치 올바른 선택을 한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 소리의 현장에 관련 뉴스는 정말 극히 소수로만 나오고 대부분이 현 정권의 찬양 방송과 현 정권 지지단 방송에 나오게 해서 심심하면 우리나라를 뒷담화에 앞장서서 전신승리하는 나라이니 말이에요. 처음부터 오염수 문제란 무엇일까? 정말로 다른 선택지도 충분히 검토되어진 후에 해양 방출이 결정되어진 것일까? 실제의 해양 방출이 실행되어진 때에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 왜 정부는 사회적인 합의 형성을 그리는 것이 안 되는 것일까에 대해 오시마 씨와 저널리스트 신보태초, 사회학자 미야다시 신지가 의논하였다.
자, 이번 기사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번 기사를 택한 곳은 일본에서도 그나마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교수들의 이야기를 기사화시킨 것입니다. 즉, 심각한 문제가 있어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해양 방출을 밀어붙이는 일본 정부, 그리고 국민과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라고 하던 일본이 이제는 자기들이 그 쓰레기를 버리러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일본에서는 절대 방사능을 오염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일본 신문기사나 포털사이트 메인뉴스를 보더라도 전부 방사성 물질을 오염 처리수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이 또한 오염수를 말을 할 경우에는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까 끝까지 본인들이 처리수라고 합니다. 처리수. 아이씨, 정신 처리수? 맞아요. 일단 처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오염수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일본 우두머리들의 논리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된 쓰레기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안 하다 봅니다. 얼마 전에 일본 수입산 수산물 우럭에서 세슘이 검출되었고 기준치가 2.4배가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 바다는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아끼고 깨끗이 보존해야 될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또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저 일본 쉐키들이 1일을 왜 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실천 안 하고 계신가요? 지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과 일본에 계신 분들 모두에게 말하자면 지금 드세요. 방사능 맛 출시 전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아, 방사능 물은 물 맛이니까 방사능 맛이 나진 않겠네요. 아, 이거 아닌데 나야 되는데. 아무튼 뭐 맛있게 먹고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자, 아시겠죠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지금 드셔야 됩니다. 전 세계 어업인들이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다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